2014년 지방선거 좀 치게요. 윤석 자담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주제는 유권자 차별 배제하고 선거 치를 것인가. 이런 타이틀로 후보자나 정당이 어떤 식으로 이제 선거 과정을 갖다가 진행을 시키느냐, 여기에 이제 주로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사실 유권자가 실제 그 선거 과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주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뭐 연구라든지 아니면 진짜 과정에 있어서는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보면은 그쪽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주로 보면 이제 후보자들한테만 너무 이제 관심을. 적어도 이제 유권자들이 어떤 의사표현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좀 개정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, 그 이유는 유권자들이 선거 시기에 어떤 의사표현하는 건 단순하게 표현의 자유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주권의 행사입니다. 그래서 당연히 이제 좀 더 넓게 보장이 돼야 되고, 지금 이제 시점에서는 인터넷이나 뭐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게 다양한 수단이 발달이 되면서 이제 단순히 행위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그 돈이나 뭐 이런 뭐 비용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과감하게 전환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.